제천 씨 각종 출연기간 재단을 문어발식으로 늘여놓으면서 공무원들과 제천 시의 느슨한 견제, 기강회의와 혈세 낭비 우려가 갈수록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각종 재단을 만들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대신해 효율성을 올려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세세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취지였지만 자칫 혈세만 빨아먹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천 복지재단은 출퇴근 근무 시간, 인건비에 대비한 실적 조사 등 기강 확립이 필요한 상황에 제천문화재단은 예산 집행에 있어 보다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일부 시민들의 주장이 요즘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적으로 일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제천시의원들은 인간관계에만 헤헤헤 거리지 말고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각종 재단을 냉철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천시 각종 재단 견제, 사각지대, 혈세 낭비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